안녕하세요. 오늘은 AWS에서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인 코그니토에 대한 사용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그니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인증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회원이 로그인을 하고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로직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긴 소스 코드가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간략한 코드로 작성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회원들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는 스토리지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스토리지 영역을 사용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코그니토도 트래픽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MAU라고 하죠.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 그런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요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 한마디로 예전에 가입을 해놓고 이번 달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회원에 대해서는 과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과금의 형태는 AWS 사이트에 가면 요금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우선 코그니토의 기본 버전에서는 5만 MAU까지는 프리티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과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은 이런 기본 버전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버전이라고 해서 좀더 고급진 보안 기능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과금에 대한 걸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그니토에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회원들이 로그인을 한 기록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예외적인 시도가 탐지가 됐을 때 어뷰징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좀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더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의 MAU가 100만 명 정도가 된다. 한 달에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활동을 하는 사이트다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 버전을 사용할 때 얼마가 나올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5만 명까지는 무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5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과금이 되는데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는 0.0055달러.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90만까지는 0.0046달러. 100만 명이니까 5만 명 더하기 5만 명 더하기 90만 명 하면 100만 명이죠?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도합 4,415달러가 나오고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5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동일한 시스템을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버전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비용을 계산을 해볼까요?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버전은 프리티어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5만 명까지는 0.05달러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 5만 명은 0.035달러. 그럼 이제까지 10만 명이 됐죠? 그 다음 90만 명은 0.02달러. 이걸 도합 계산을 해보면 총 22,250달러가 됩니다. 이걸 또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달 사용료가 거의 5배가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인지 조금 체감이 되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톡의 MAU가 4,500만 명이 넘었고, 배민의 MAU가 2,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100만 명은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설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코그니토에 뭔가 데이터를 이관할 일이 있을 때는 꼭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기능을 끄고서 이관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요즘에 굉장히 적응기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일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걸 하루빨리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뜸해지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새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 가득한 봄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